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야, 화제의 코너인데요.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주만이에요, 두 주만. 아, 예. 지난주에 지금 대선 특집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대담으로 해서 야, 두 주만에 뵙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 일부에서 뭐 이 분석한 바로는 상당히 좀 센 어떤 자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성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이게 뭐 야당에 대한 공세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자기 비판, 자성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들립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까지 언급하면서 당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한테 여쭤볼까요? 왜 했습니까? 왜 안 갈까요? 이 이야기를. 이거는 민주당 이슈니까. 아, 제가 뭐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일단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절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큰절했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잖아요.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고.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은 일단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아.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지지율이 오를 때도 윤석열 후보가 내려갈 때만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일정 이상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상대방 후보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더 올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봉착한 그런 상황이 봉착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더 강도 높은 네. 것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부 쇄신, 기득권 내려놓기, 또 이제 자신부터 이제 성찰하고 혁신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야당은 이것을 이제 조급하다. 이제 여당이 조급해졌다.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하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이게 절박함이다. 뭐 절박함과 조급함.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 네. 공세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의원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들이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네.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네. 글을 올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렇게 송영길 대표가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니면 뭐 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예.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저쪽에서 쇄신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일종의 이니셔티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 아니에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개인적으로는 지도부 차원에서 네. 어떤 대응을 내놓기 전까지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반응을 지켜볼 텐데 지금 이제 어제 이른바 7인회에 이제 임명직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86 용태론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당대표가 직접 부응하는 거 아니냐, 현실화된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오늘 당대표의 기자회견의 파장, 네. 앞으로 좀 도미노 현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일단은 뭐 당대표가 나름의 결의에 찬 네. 목소리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들 존중하는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86 용태론이 이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또 이제 일요일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화답 차원이긴 한데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86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룹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송영길 대표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 혼자 저렇게 했다. 다른 분들과 상의가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도 몰랐다고 하니까 예, 이인영 장관 이런 분들은 잘 몰랐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네. 근데 뭐냐면은 뭐 존중한다, 존중하고 본인도 그 서울시장 그 경선에 출마하면서 네. 다음 총선에 안 나간다고 한 만큼 번복할 일 없고 이제 이 후배들 젊은 후배들에게 도전을 하길 바라면서 적극 돕겠다 뭐 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86의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뿐만 네. 아니라 범적으로 다선들의 네. 자연스럽게 좀 물러나는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까지 나오곤 있는데 네 뭐 근데 다만 좀 뭐 여러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 예. 왜 그러니까 이건 지금 후보와도 그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 후보한테도 질문을 하려고 현장 지금 남양주 이런 데 돌고 있는데 현장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인가요? 왜 이랬다는 거여서 네, 네. 지금 송 대표가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했더니 그 진짜 전혀 몰랐다는 표정으로 전혀 자기랑은 얘기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지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류는 조금 반응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뭐 이미 불출마 선언 해놓고 있었지만 불출마를 확인했고 재확인했고 뭐 다른 또 이제 원내에 이제 현역 의원들도 있고 사실 86 그룹이 이제 정치 전반에 많이 퍼져 있죠. 네.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현재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종로 공천이 자천타천 다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공천 오늘 종로는 안 한다고. 무공천 결정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또 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 타이밍에 이 발표를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지지율 때문이죠. 사실 지지율 때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반응을 했긴 했고요. 오늘. 지지율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꼭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아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류잖아요. 네. 그 여의도 영선 성남시장 경기지사에 거쳐서 변방에서 올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네. 이거를 뭐 우리가 질 것 같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어요.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선의로 뭐 이해하려는 건이지만 어쨌든 결국 지지율 때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아까 이제 야당은 여당 주도의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나 지금 이제 쇄신 기류를 만들려고 하는 동력에 부응하지 마라라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3구 재보선이 대선하고 동시에 치러지니까 뭐 40여 일 남았는데 다섯 군데 공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 군데 이제 민주당 우리 이 실책으로 발생한 이제 재보궐은 우린 공천 안 합니다. 그럼 요거는 약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하는 흔적은 없습니까? 네, 이제 안 그래도 오늘 그래서 공관위가 첫 회의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장이 그 권영세 맞습니다. 권영세 사무총장이자 선대본부장이자 공관위원장이 된 거죠. 세 개의 보직을 맡고 네. 있어요. 오늘은 첫 회의여서 시간도 짧았고 그냥 상견례 수준에서 끝이 났고요. 이제 제가 좀 의원들하고 반응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좀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종로하고 서울 종로하고 경기 안성, 청주 상당. 그러니까 종로는 보궐선거고 안성이랑 상당은 이제 재선거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따져보면 대구 서초. 네, 서초하고 대구 중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원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의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안성하고 청주 상당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이제 잡았었던 지역구인데 네. 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종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역구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민주당 의석이라고 볼 수는 있죠. 원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다섯 석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이제 실제로는 안성이랑 청주 상당 정도만 내놓은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네. 이제 기존의 두 개 그 서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 지역구에 가까우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에서 다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를 운영할 때 네.
이 두 석이 더 넘모느냐 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의석은 넘겨주는 효과를 보여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제 위선적 기자회견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종의 쇄신 대결을 펼치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좀 가선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제 그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은 하지 말자라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또 안으로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좀 불신을 표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로 드는 게 작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원래는 공천 안 하기로 돼 있는 지역구였는데 네. 이제 당원당규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은 재선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발생한다?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당에서도 그걸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네. 종로 질 것 같으니까 안 내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자신감이 없어서 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서울시장에서 뭐 오늘 어디 보도에 나온 보고서에도 서울 지형이 좀 불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로를 그렇게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이랑 논의도 안 했다고요. 송 대표 혼자 결정을 했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최고위가 열렸거든요. 단독 결정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최고위원들이 좀 반발이 있었는데 어쨌든 송 대표의 뜻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모 최고위원과 점심을 하고 왔는데. 아, 네네. 따끈따끈한 얘기. 최고위에서 뒤집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많이 농담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최고위 방망이 안 두들겼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또 뒤집으면은 그건 송 대표 결국 나가란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송 대표가 리더십을 보인 것 치고는 좀 아쉽다. 좀 논의를 하면서 해야지 갑자기 오늘 뭐 9시쯤에 대표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와서 대표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논의가 나름 최고위인데 좀 아쉽다는 독단적으로 지르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어느 최고위원이에요?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니셜만? 네네. 근데 종로는 좀 집중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네. 입장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존에 5개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5개 중에 네. 서울 종로만 전략공천하기로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게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상징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도 그렇죠. 하나가 있고 미니 대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들은 또 다 다르겠지만 이제 경쟁력 문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오직 상징적인 의미만 남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좀 정말로 어떤 뭐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좀 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께 요거 하나는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지율 때문에 이런 당대표의 선언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냐. 네. 그건 뭐 맥락의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지난 주말에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 승려대회였어요. 금요일에. 네. 네. 승려대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계사에서 열렸고 예. 서울 한복판에서 뭐 5천여 명 모였다고 하죠.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좀 탈당 지목된 정청래 의원이 네네. SNS에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네. 조금 민주당은 그동안 원팀 분위기로 가다가 내부에서 이핵관이 있었어? 이 균열 파열음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이 당대표의 선언 어떤 절박함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근데 저도 좀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까지는 않고 직접 관련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점심 자리에서 핵관이 누구였는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아,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시인회 일원인가요? 아,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근데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곤란해 하고 있으니 좀 난처한 상황을 대신 그 해서 좀 충정에 자의적 좀 판단으로 예, 그렇게 충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싶은데 네. 당연히 같은 입장 역지사지를 보더라도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취재를 해보니까 불교계와의 이슈는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소통이 되고 있다. 네, 소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청래 의원이 당분간은 좀 자숙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탈당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숙할 것이다. 어제 7인의 그 선언이 나름 근데 물꼬를 튼 좀 긍정적 측면도 있긴 네네네. 하지만 사람들이 7인을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저도 네. 뭐 이거 일반 국민들이 아는 인물들인가 싶어요. 네, 잘 모르는데 김남국 어쨌든, 의원 초선이고, 그렇죠. 뭐 정성호 의원 정도나 네. 측근 최측근 얘기가 나왔고, 김영진 사무총장 이제 뭐 당 중에서 네.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나름의 그 당에서 그럼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돕던 실세들이었나? 라고 공개적인 선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다른 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 뭐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일찍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을 때부터 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우리가 정말 새 정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혁신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성호 의원은 심지어 의원직 사퇴까지 원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초재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좀 사퇴 던지기엔 초재선들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좀 그것보다는 좀 낮추자 해가지고 그러면 임명직을 맞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뭐 장관된 분들 중에 소위 말한 친문 이런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장관돼서 이런 좀 당내에서는 말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다음에 집권하면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민주당 내의 파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지금 토론회 네. 이제 설명절 앞두고 토론이 이제 큰 관심이잖아요. 변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보니까 27일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 있다 기사가 났어요. 이게 팩트입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네. 오늘 오전에 세 곳에서 이 기사를 부정을 했는데 일단 아.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나는 건 맞습니다. 김동철 전 의원하고 이신범 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김동철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이신범 전 의원인데. 만난다. 네. 만나서 원래 토론을 하려고는 했었어요. 두 그런데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안 한.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담당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토론회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기자회견 했고 오늘. 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에서도 또 부정을 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토론회가 취소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버가 됐는데 원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토론회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겁니다. 추진되던 건 사실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신범 전 의원 같은 경우에야 안철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책임 있는 자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김동철 전 의원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개별적인 목소리가 토론회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안 한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부정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조금 미묘하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중간쯤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은 다시 0%라고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강화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그때 저 발언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면서 어떤 분석을 했었냐면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이 단서를 단 게 어떤 의미겠느냐. 즉 이 국민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진행하자 이런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일화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약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를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먼저 단일화를 말하면 좀 지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화를 꺼내면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네. 단일화를 할 땐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뭐 김동철 의원 등은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간꾼 역할이 된 거예요? 물밑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김동철 전 의원을 오늘 페이스북에 아예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거강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비난이 되네요. 상당히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론회도 취소가 됐고 예. 이제 당에서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색해지긴 했죠. 지금 뭐 자 그러면은 이 또 하나 지금 저 홍준표 의원 아까 일부에서도 개가 지져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갈등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윤 후보 선대본 쪽에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좀 분위기를 또 다시 선대본부 쪽하고 네. 그다음에 당 지도부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당 지도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저도 좀 의외였는데 네. 갈등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등이 완화가 됐다? 공식적으로 기사를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사 쓸 정도는 아니다. 뚜렷하게 어떤 합의를 내놓은 건 아닌데 네네. 설 지나고 나서 특정한 역할을 아마 부여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절이 지나서. 네, 그런 근거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일단은 지금 지도부에서 조율 작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비슷한데 이준석 대표랑 그 윤석열 선대위랑 한참 붙었을 때 지금 네네네네. 선대본부 체제 전에 네.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잠깐 완화가 됐으나 다시 싸우는 그런 상황이 그랬죠. 있었어요. 근데 그때처럼 지금 지도부가 조금 양쪽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원래 홍준표 의원이 그제만 해도요. 페이스북에다 글 4개를 연속으로 써가지고 막 예.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오늘 없습니다. 아직. 물론 이 여기에다가 지금 개가지저도라고 쓰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윤 후보 측근들을 좀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대본부나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표현들은 좀 자제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제 안철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지금 과연 홍준표 의원이라면은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그쪽에서. 그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걸 견제하는 야당을 새로 신당 창당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을 꼬시셔서 예, 예, 예. 나와서 안철수 후보까지 해가지고 네, 네. 다음 총선을 바라보는 신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견제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다음 네, 총선 네. 때 뒤집을 그럴 포석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신당 만든다는 얘기도 일전에 있었고 심지어 새시대 준비위원회 네. 그 네.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길 위원장이 네. 맡았던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오히려 구세력이 또 신당을 국민의힘 쫓아나갈 것이다. 취재했을 때는 사실 그런 기류는 네.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생각이고 이게 실제 가설이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 현상에서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짜고 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서로 갈등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단일을 하면 굉장히 극대화 효과를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어서 그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어떤 우려, 기우인가 아니면 네. 근거 있는 것 인간 또 다음 주에 분석해 주시도록 하죠.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